하나님이 나만 이뻐할까? 여러분, 보통 삐뚤어진 사람들이 이런 생각이에요. 그 정신과 분들은 아실 텐데, 보통 정신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이요, 일수록 하나님이 나만 이뻐한다고 생각해요. 그럼 남들이 무시하죠. 뭐라고 생각해요, 그걸? 질투한다고 생각해요. 뜨끔하시죠? 오, 나랑 생각이 똑같네. 이런 분 없으세요? 보통 하나님이 나만 이뻐한다고 생각해요. 질투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뭔 일이 생기면요, 남한테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잘해서 해결하려고 그래요. 자, 이게 문제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이 사회에서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을 사고방식이에요. 이게 극대화된 게 구약에 그냥 봄을 찬 거예요. 그런 얘기들이 봄을 찬 거예요. 저는 구약을 읽으면 놀래요. 와, 이런 거 계속 보고 있으면 안 될 텐데. 어느 한 민족이 이걸 계속 보고 있다. 그 민족 장난할 때 세계에서 아주 문제 덩어리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뛰어난 인재도 많지만요, 온갖 문제도 일으키고 다니는 거예요. 재능은 있어요. 그런데 호리피에 쪽으로 재능이 있어요. 욕심을 추구하는데 재능. 그런 사람들은 잠 안 자고 또 욕심을 잘 연구합니다. 그래서 또 인류를 이롭게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 재능으로. 하지만 근본이 양심을 갖춘 그 가르침이 아니에요. 구약의 핵심에. 십계명에는 양심이 들어있죠. 근데 이거 어떻게 이해하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근데 구약식으로 이해하면 골칫덩어리일 거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다른 민족한테는 아주 그냥 암덩어리가 돼요. 이해되시죠? 지금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인들을 죽여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죽이는 거니까 많이 죽일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실제로. 그래서 팔레스타인 공격할 때 막 파티 열어요. 이 정도 공감 능력이라면 이건 상당히 위험한 수준이에요. 근데 그게 성경에 의해서 지지를 받아요. 구약에 의해서. 그 구약을 여러분 함부로 권하시고 읽으시면 어떻게 될까요? 양심의 달인이면 괜찮아요, 여러분이. 양심 분석 잘 하시면 괜찮아요. 왜 구약을 볼 때마다 오히려 이걸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여러분 양심이 더 견고해질 테니까. 근데 양심에 대해서 감이 없는 사람이 그냥 읽어버리면 완전히 왜곡된 신앙관을 갖게 되고, 예수님도 엉망으로, 그걸 뚫고 나온, 그걸 깨고 나온 예수님을요, 구약의 틀을 가지고 이해해버리시면 엉망이 됩니다. 예수님도 죽고 다 죽어요.